어려울 때 모인 사람들이 장군 된다. 어려울 때 모인 사람들이 장군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죠. 그래서 아둘람굴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이 400명이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도망쳐도 4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긁어 모으려고 그래도 40명도 안 모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400명밖에 안 모인다가 아니라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이 모이더라. 나중에 600명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사람은 모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죠. 사울에 비해서는 소수예요. 400명, 뭐 600명 소수지만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갓선지자 이러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나중에 그 제사장이죠. 아비아달 제사장이 80여 명 다 죽이니까 그 넘어왔죠. 그 잘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가 있죠. 제사장이 있죠. 그럼 뭐 실제로 이게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영권이라 그래요. 영적 권세. spiritual power. 이 spiritual power는요. 크기하고 관계없습니다. 뭐 크다고 영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거기에 선지자니까 말씀이 있고 제사장이니까 예배가 있고 그러면은 어디가 영적인 권세가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400명 모인 게 아니에요. 영적 권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굴은 교회예요. 교회. 그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원형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시정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 돼야 될지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교회는 피난처고요. 교회는 두 번째 훈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장소인데 피난하는 장소 그게 교회고요. 근데 단순 피난만 있는 게 아니라 피난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피난, 고난 때문에 피난당하면서 피난당한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기 있던 곳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걸 꿈꾸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피난처이자 동시에 꿈꾸는 곳. 그리고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장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인물들이 막 나오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둘람굴과 같은 멋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우리 교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차례대로 보면은 교회는 피난처라는 거죠. 피난처. 쫓긴 다윗이 쫓겼죠. 다윗이 쫓기니까 여러분 도망다니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원래 다윗 집안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윗 무시하고 형도 무시하고 집안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난당하니까 다윗만 쫓기는 게 아니라 연좌자라는 게 있잖아요. 다윗 부모도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고 형제들도 뭐 인질로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돼버렸어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는데 가족은 원래 피를 나는 가족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고난이 핍박이 하나 되게 만듭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갔는데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 모였다. 이 1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껄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와요. 그럼 무조건 하나 되는 거예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주성교 8개 팀이 있었는데 어느 팀이 이게 똘똘 뭉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거 뭉칠 사람들이 아닌데 그죠? 왜 그렇게 잘 뭉치나 리더십 때문인가? 물론 그것도 있더라고. 훌륭한 리더십도 있지만 근데 핍박이 많았대요. 맨날 그 신고하고 자기가 알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알리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대요. 그죠? 자기가 모든 영향을 다 동원해서 전도를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대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나오겠죠. 이세벨이 있는 곳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력하죠? 이세벨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팀은 이세벨을 만나놓으니까 다들 얼굴이 능력은 모르지만 얼굴은 엘리야 얼굴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고 나는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릴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첫날 핍박을 당하더니만 그 둘째 날 셋째 날 막 쨍쨍 내리쳤잖아요. 난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핍박 속에 하나됨이 있어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모든 여건이 좋을 때 괜히 마음에 상처 입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세 부류로 설명한다. 환란,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환란이라는 건요, 이게 의미를 볼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환란. 정치범들. 그 정치적으로 괜히 이렇게 핍박하는 거 있죠. 이게 환란. 빚진 자는 경제적인 거. 돈 없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원통한 것은 뭐 이게 합쳐진 거죠. 오버랩 되는 거. 여러분,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두 가지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둘째,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지금 다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빚진 자. 어떤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환란을 당한 사람들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족이 모이고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건 단순하게 갈 곳 없으니까 왔다. 뭐 한번 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치범이거든요. 다윗은. 여기 잘못 합류했다가는 반역죄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400명은요 나름대로 희생을 각오하고 또 여기는 편한 곳이 아니에요.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뭐 호텔 같은 데 간다 그러면 갈 수도 있죠. 귀한 게 죽는 거 이판사판이다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굴이에요. 굴이라는 건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무지 고생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는 곳. 그러니까 위험하고 불편하고 최악이죠. 그런데도 갔어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들은요, 이 핍박을 당하면서 사울 정권의 추악함을 봤어요. 사울 정권의 파멸을 봤다고. 고난은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눈이 밝아져요. 야, 이거 사울 왕,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정권이구나. 이러면 망하는 건데, 내가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여기 머무를까? 물론, 그 정치적인 박해라든지 가난하지 않으면 머무를 수밖에 없죠. 사람은 안주하려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핍박이 임했어요. 마침 고난이 임했어요. 정치적인 핍박 그리고 물질적인 빚진 자 원통함. 그러니까 이럴 때 유리한 건 뭐죠?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쉽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이 부르심이에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결단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라 그러죠. 교회 누가 나와요? 아둘람가에 모인 것과 똑같다고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세상으로부터 계속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죠? 왕따당하고 그래서 피난처로 교회로 온다고요. 그런데 교회로 와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소망이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부조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구나. 여러분 성교나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상태로 되면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이 예배 드리는 모습같이 되고 국가가 성교하는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을 갖는다 그러면 정말 좋은 나라 되고 좋은 가정 되겠죠. 그걸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하듯이 이루어지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정말 멋진 회사가 될 것 같죠.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은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맛보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아둘람굴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 모인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난처예요. 잘 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곳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꿈꾸게 하는 곳이라는 것.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를 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훈련은 뭐죠? 여기서 강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군사를 만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위로가 있다 그러는데 뭐 아둘람굴에 와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뭐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 서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나 환경이 나아지거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거나 그러지 않죠. 고난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두랑가를 왔더니 고난이 제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투트랙이라니까요. 좋은 것도 있지만 고난도 그치지 않을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난은 있습니다. 그냥 고난은 그냥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격려가 있어요. 격려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고난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얻는 게 격려예요. 그래서 여기는 격려 공동체입니다. 못하는 걸 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훈련 공동체예요. 어떤 성도가 뭐 이렇게 글을 하나 쓰는 거 봤어요. 제주 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 요지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마련해 준 선교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일하는 것은 거의 또는 아예 없었을 인생이래요. 자기가 교회에서 마련해 준 이런 선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슨 선교를 하겠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교회 때문에 자기가 선교 현장에 가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아름다웠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뭐 선교 갔다 오고 나면 만사 다 풀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격려가 돼요. 자극이 된다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와 격려는 누가 하느냐? 건강한 사람이 할 것 같죠? 건강한 사람은 사람 속이나 뒤집어 놔요. 그, 운디드 힐러란 말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이번에도 성교 가서 제일 위로가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 고난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 한마디를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전부 다 어려운 교회들 아닙니까? 뭐, 목회를 그만둘려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이렇게 눌려 있다가 우리 성도를 만나니까 설교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설교 들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설교 들어주고 왔죠. 계속. 거기만 들은 거 아니에요. 저도 식사 되자마자 저도 들었어요. 저는 설교만 들은 게 아니라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하게 된 얘기까지 30분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그 루게릭 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그것까지 들었어요. 30분 동안. 그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치유 받는 거예요. 그 상처 입기 전에는 그런 거 듣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 저걸 말해야지 되는구나. 저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교인들 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아팠던 경험이 있거든. 그때 심정을 딱 아는 거야. 나 옛날 저럴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몰라요. 설교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 사역을 다 바꿔가지고 들어주겠다라고 결정하는 걸 보면서 이건 성령의 지혜다. 이건 하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일할 마음도 생기고 그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라는 건요. 빵으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야 위로가 되는 거야. 아파야 공감이 돼요. 빵이 무슨 공감을 줍니까? 돈이 무슨 공감을 줘요? 아팠던 사람이 공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요, 그래서 이 훈련의 장소인데 어떤 훈련이냐? 그 위로 받으면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몇 권의 책들이 요즘에 많이 막 쏟아져 나오던데 고통에 답하다라는 꽤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금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도 주제가 고통에 답하다 아마 이거 갖고 강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몇 꼭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예를 든다 그러면 앤디라는 여자분이 계셔요. 앤디. 뭐 전력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부부생활 하다가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배신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혼은요. 당하는 사람이 훨씬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려는 사람은 집단에는 많이 마음의 준비를 한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어떻게 헤어지지? 어떻게 헤어지지? 작전도 짜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날벼락이거든. 그래서 수습이 안 되고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앤디가 그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소송까지 갔어요. 자기 준비가 안 돼서 이혼할 마음 없어서 소송까지 했는데 져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뭐 소송까지 가서 졌으니까 이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 결혼 반지 의미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저도 결혼 반지 안 끼고 다니는데 미국에서 이거 안 끼고 다니면 이혼한 사람을 알아요. 다 끼고 다닌다고. 미국 가면 껴요 저도. 근데 반지를 빼야 되는데 너무 슬픈 거야. 이혼했으니까 빼야죠. 빼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며칠 동안 못 빼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설교 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야. 힘들 때는 기도하고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말씀 무지하게 듣고 인터넷으로. 그리고 뭐 기도도 엄청 하고. 이제 빼려 그러는데 이제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데 슬픈데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기도 좀 더 해라. 그래서 자기 기도가 바뀌더래요. 슬픈 기도에서 주님 내가 이제까지 남편에게 모든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남편 정말 사랑했는가 봐요.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 속에 배신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했대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 사랑과 충성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충성할래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묘하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 남편이 날아가 버리고 더 좋은 남편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약 올리는 게 아니고요.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느꼈대요. 이렇게 느낀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 반지는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끼워줄 것 같은 반지를 내일 아침에 가서 사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대요. 그래서 나는 빈 손가락으로 안 다니고 하여튼 예수님이 끼워준 반지다. 그래서 뭐 JC 해가지고 Jesus Christ 그런 반지 하나 새겨서 끼려고. 근데 기도 모임이 있었대요. 기도 모임이.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 모임 멤버 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뭐 음성인지 감동인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감동이 온다고. 우리 집에 있는 이 반지인데 이 반지를 이 자매님한테 끼워주라고 하는 음성같이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주시는 반지 같다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 주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약속 지키는 파트너 될게 뭐 그렇게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이분이 엉엉 운 거죠. 위로 받고. 그래서 그 반지 지금도 끼고 다닌대요. 예수님께서 주신 반지다 그러면서.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위로 안 됩니까? 저는 그 읽으면서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거 왜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뭐 재혼했다 뭐 그런 소리 듣고 싶었죠? 그거 그냥 이렇게 혼자 살았대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 주시는 위로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딱하지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물질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하나 허드렛게 나갔더니 더 좋은 거 주셨다 뭐 이런 도식인데 이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터치가 있잖아요. 예수님 만져주심. 그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미쳐 죽는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어려움 당하는데도 잘 이겨내요. 그 예수님 위로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 보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그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실 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한 거죠. 그게 교회예요. 위로받고 위로해 주고 하나님께 위로받았지만 또 이 자매를 통해서 또 자기도 위로해 주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뭐 이런 예를 뭐 얼마나 더 들어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위로받고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훈련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군병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들랑골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런 식의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시면요 병도 낫고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마음도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원통함도 사라져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빚진 것도 다 사라지고, 그죠? 이 환란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합지졸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장군 됐죠, 장군. 예수님이 제자들, 열두 제자들 보면 오합지졸들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니까 인물들 되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되게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절에는 잘 안 가봤지만 그 절에 다니는 분들 보니까 착해 다들. 내가 아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착해.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다 가는가 봐. 근데 교회는 죄인이 구원받는다. 죄인이 구원받는다. 다 죄인만 모이는 것 같아. 그래서 확실해요. 여러분 확실한 죄인들만 와. 내가 보다 악질들만 다 와. 악질 죄인들만. 그래서 우리도 교인들이 이렇게 목록을 보면 너 왜 왔니? 보면은 환란당한 자. 왜 왔니? 빚진 자. 왜 왔니? 원통한 자. 또 되게 원통한 게 많아. 그게 교회예요. 우린 착한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가 착해 여기서. 있죠 가끔. 착하게 살다. 쓴 애는 있지만 예. 그게 착한 게 아니지, 그죠? 예. 근데 와가지고 변화되는 거죠. 변화. 변화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제주성교 갔더니 특징이 뭐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죠. 뭐 누가 눈에 띄어? 눈에 띄려고 그러면 뭐 특출나 해야 되잖아. 뭐 특출난 사람이 뭐 있나? 뭐 노래를 뭐 이렇게 썩 잘한 사람이 있나요? 뭐 없는 것 같던데 찬양팀도 뭐 보면은 다 이게 무시할 만하지요. 에이 저거 내가 올라가도 저거보다 낫다. 저거 율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동도 아예 나도 저 정도는 해. 아니 뭐 되게 잘해요. 잘하는데 뭐 압도적인 건 아니잖아요. 뭐 현아 같이 춤추거나 그러진 않잖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여자 이름 얘기해서 압도되진 않잖아요. 그죠? 뭐 이번에는 젊은이들은 시험 때문에 아무도 못 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없잖아요. 이미 연식이 다 됐으니까 뭐 그것도 없잖아요. 뭐 멋있는 남자 있습니까? 잠에서 다 한숨 쉬잖아. 뭐가 있어요? 뭐가?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요즘에 오래 기도를 눈 뜨기 싫어가지고 그냥 계속 오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월드컵 축구를 봤어요. 축구를 봤는데 아르헨티나하고 크로아티아하고 하더라고. 아르헨티나는요 우승 후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3대 0으로 졌어. 리오넬 메시 있죠. 메시. 그 다음에 이과인. 이과인 내가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아구에로. 그 뭐 인상 팍 쓰면서 골 잘 넣어냈잖아요. 아구에로. 뭐 이런 사람. 또 그 윙으로는 디마리아. 디마리아 그죠. 왜 남자도 왜 마리아 할까? 하여튼 그게 궁금하죠. 하여튼 디마리아. 뭐 골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가 이게 뭐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근데 원팀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크로아티아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주 뭐 축구 매니아 빼놓고는 이름 말해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원팀이야. 원팀.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도 확실히 목사인가 봐요. 저는 뭐든지 보면 기도하거든요. 좋은 거 보면 기도해요. 하나님 크로아티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르헨티나 아닙니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무도 튀는 사람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원팀이에요. 제주 성교가 원팀. 크로아티아 같은 팀이더라고. 원팀. 그죠? 눈에 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란 얘기했잖아요. 이란이 부흥해가지고 무슬림 가운데 300만이 믿어요. 근데 거기 지도자가 눈에 띄는 사람 없어. 그냥 이란 교회 그러지 뭐 이란 교회 누구누구 그런 게 없어요. 그 다 사라져버려야 돼. 외모가 사라져야 돼.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중국 교회 무슨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1억이 넘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크로아티아 눈에 띄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원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꼭 넣으세요 마음속에 크로아티아 같은 교회 그죠 그런 팀 같은 교회 우리에게 메시도 없어요 그죠 이과인도 없어요 아구에르도 없어요 디마리아도 없어요
그냥 원팀이에요. 고린도 교회 유명한 사람 다 있었잖아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밥파다. 그러니까 개밥이 돼버렸지. 근데 조용해야 돼. 아무도 없어야 돼. 아무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 스타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에 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감자가 감자의 효능이 닿기 위해서는 오르티스 목사님이 으깬 감자가 돼야 된다잖아. 이렇게 으깨진 거. 으깬 감자가 될 때 효능은 다 있으면서 튀지 않아요. 그럼 으깨져야 돼. 이렇게 스매시드 이렇게 박살이 나야 된다고. 근데 박살 나는 게 어디서 박살 나느냐 하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힘든 훈련이 뭔지 알아요? 제일 힘든 훈련은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번 성교같이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거야. 방에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말고 좀 이렇게 조금 그룹이 다섯 명, 열 명 이렇게 있는 거.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거. 이때에 사람이 자기 이해를 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족한가. 이걸 다 깨달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만 인격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라 기도하잖아요. 맨날 하나님 내가 좀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인격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3박 4일 하는 것보다 선교 3박 4일 가면 더 많이 변화돼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이게 으깨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 이기심이 깨지고요. 자기 조바심이 깨지고요. 그리고 자기 그 편협함이 깨져요. 용납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팀 되게 만들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팀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니까 되게 잘 나가는 사람 많네. 근데 3대 0으로 져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에 통과한 사람은요. 달라져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개성 강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인 사람들, 얼마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언제 깨졌죠? 공동체 생활하면서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사용하는 인물 되길 원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과하는 인물 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의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 인터넷으로 예배드려가지고는 절대로 인물 안 나옵니다. 떨거지 나오는 거지. 만나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대 깨야 돼요. 그러면서 장군감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누가 그런데 많이 가죠?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노후당한 사람들. 배척당한 사람들. 그게 사실은 아들랑골로 모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깨지고 상처 입고 가족끼리도 안 모이잖아요. 근데 고난이 모이게 만들거든요. 피난처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세상 나라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훈련 받는 거예요. 최고 훈련은 하나님 말씀의 훈련, 최고 훈련은 공동체 훈련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장군 나오는, 영적 장군들이 나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